샬롬,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빨간 꽃보다 더 예쁜 단풍 같습니다. 이 철쭉이 근데 벌써 먼저 추위에 막 떨어졌네요. 야, 정말 꽃은 이제 희미해지지만 또이 계절에 단풍. 아, 진짜 한몫하네요. 이 남천나무도 그동안에 팔았던 것들이 아주 열매도 붉어지고 단풍이 정말 예쁩니다. 남천은 단풍을 본다고 하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와. 제가 먼저 추웠을 때 너무 정말 영상 찍으면서 막 정말 손이 시려워서 여기 2도까지 떨어진 독에서 아, 전체 담는 영상은 아마도 예쁜 영상을 마지막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지금 최고 이쁜 꽁이부름 참 이쁘네요. 자, 오늘도 한번 아직 된소리가 오진 않았으니까 자, 나름대로의 정원을 한번더 함화보호. 단풍이 그나마 조금 떨어졌지만 이 아이는 정말 단풍 이보다 더 멋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올해 처음 본 아이인데 애정이 갑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합식해서 했던 꽁의 비름. 벌들의 이 아이들이야말로 미로운 식물이에요. 아주 송이송이마다 꿀벌들이 와서 아주 꿀따기에 바쁩니다. 먼저는 큰 꽁의 비름. 요번에는 그냥 둥근잎 꽁의 비름이죠. 정확히는. 입장도 단풍이 들어서 예쁘고 꽃잎도 아주 방글방글 예쁩니다. 이쪽에. 전체 훑어보니까 나름 꽃은 많이 졌지만 단풍이 들어서 또 나름 아주 정원을 예쁘게 장식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얘네들 이때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심어놨더니 아주 예쁩니다. 제가 화분 조그만 데마다 이렇게 다 심어 놨더니, 와, 이 아이는 벌들이 잔치를 하네요, 아주. 지금 수없이 많은 벌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꽁의 비룸의 그 매력은 여기 아이에서 키가 커서 제가 여기 꺾어서 심어 놨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살아요.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 또 번식률이 아주 정말 예쁩니다. 아주 최고예요. 먼저도 다할리아 막 했는데 이 아이 예뻐가지고 또 추우면 바로 캐면 되니까 하나 놔뒀더니 마지막 다할리아 마지막 잎새의 달리합니다. 씨앗으로 심은 아이가 이렇게 캐보니까 구근이 이게 손가락만하게 달린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됐고, 이 아이들도 제가 하나씩 이렇게 옮겨서 심어 놨더니 이제 지금 꽃잎을 물고 있는데 어서 어서 피어라. 다시 화요일인가 수요일 일도란다. 올여름 우리 정원을 아주 오래도록 예쁘게 장식해준 백일홍들입니다. 보라색 아스타. 이 아이는 이제 자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방금 아이는 보랏빛.
얘는 자주색.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단풍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다 어디에도 이 기린초에도 단풍이 들고. 자, 홍의 비름이죠. 홍의 비름 정말 예뻤었는데 이제는 씨방을 맺고 있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단풍도 물들고 그럼 계절이 뭐니? 이 날씨가 금방 제가 일하다 보니까 영상을 오랜만에 하나 담아야 되겠는데 금방 해가 3m로 넘어가니까 금방 어두워졌어요. 덜공 겨우내 우리 정원에 예쁘게 이 아이들 아주 그 알이 투명해요. 유리알처럼 바짝바짝해요. 아주 멋집니다. 어느 것 하나 미운 계절, 미운 철이 없군요. 조팝들이에요, 조팝. 화면에는 안 예쁜데 실제에 가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아이들 때문에 한번 영상을 담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게 곤두레 뭐 등등 많이 이제 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돌단풍이에요. 아니 돌단풍이 이렇게 예쁜 색을 띨 줄 몰랐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내년에는 이제 또 식구가 배가 될 것이고 아유 제가 작업하면서 막 흙을 아우 너무 예쁘죠?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자 만끽하십시오. 돌 사이에 있는 이 단풍이 돌단풍 그 어느 큰 나무보다도 너무 예쁘네요. 정말 돌단풍에 정말 빠졌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제가 설화라고 하죠. 설화 제가 40여 년 전에 제 마산 큰 신우님 댁에 가서 그 하나 얻어다 지금 정말 한 20, 30명에게 나눔을 했고요. 또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화분 하나를 캐서 다섯 군데 지금 한번 집에 보험, 집에도 또 있으니까 제가 오늘 한번 심어줘 봤어요. 여기서 정말 월동되면 넌 대박이다. 정말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줄 테니까 꼭 여기서 월동돼야 된다. 그럼 이제 분홍색 12월 그 정월 그러니까 구정 그때쯤 얘가 꽃을 피거든요. 베란다에선 그랬는데 한번 실험삼아 시골 정원님의 답을 들었으니까 중부지방에서도 월동된다고 하니까 아마 한번 이 아이들도 단풍이 들었어요. 설화입니다.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해서 설화라고 하죠. 아우 불났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제가 이제 설화를 목둥이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거 두 뿌리네요. 두 줄기. 두 줄기.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보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절로 나오고 이것이 힐링이죠. 아유, 오랜만이네. 그동안에 휴면 잠을 잤나 봅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주 화려한 장미꽃이 하나 폈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니 어쩜 돌단풍 색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까요? 정말 예쁘죠?
와. 다른 거뭐 휴케라 얘네들은 지금 들어오지도 않네요. 오지 돌단풍.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 와. 어디 가서 이런 단풍을 보겠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주 일이 많아요. 근데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또 이 모습을 제가 매일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담아야겠기에 돌단풍을 소개하면서, 다른 아이들 뭐 많이 봤던 애들 이제 곽꽃이 거의 다 지고 있고, 또 한동안 잠자고 있던 노발리스, 이 아이는 색감이 참 뭐라고 할까요? 팥색도 아니고 아주 아주 고고한 색입니다. 또 계속 피네요. 예쁩니다. 아, 돌단풍 축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돌단풍. 이렇게 예쁜 돌단풍. 단풍이 물이 든 거는 저 올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얘가 용담일까요? 제가 용담꽃을 확실히 몰라서. 요즘 이렇게 피는 꽃이 용담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이 아이들은 지금 월동 준비 때문에 화분마다 다 담아놓고 이제 들어갈 채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 철쭉도 예쁘고, 그렇지만 저는 돌단풍이 더더더더 예쁩니다. 오늘은 단풍인데, 한창입니다. 한창입니다. 아스타, 구절초. 어우, 때 이제 지난 듯 했는데, 여기 에키네시아가 또 어느새 꽃이 폈네요. 와, 여기 불난 아이가 또 하나 있네요. 화살나무. 야, 작년에 온 아이인데 단풍이 정말 예쁩니다. 와, 얘도 불이 났어요. 와, 정말. 저희 정원으로 단풍놀이 오십시오. 언제나 공짜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